3번.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죽전에 왔어요. 깡산. 죽전에 왔는데 산이가 있네. 이 잠수탄 녀석. 아, 저 여기서 규진이 잡았어, 형. 잡았어. 아, 규진이 형이랑 연락했어요. 소문이 안 좋아. 아무튼 죽전에 왔는데 산이 있고 의찬이가 오늘 죽전 탄다 그래서 놀러 왔다가 나 저보고 10월 1일 날 뚝섬 안 가냐고. 근데 거기에 프렌들리가 온다고 그래서 안 가냐고. 근데 사실 틸트 프렌들리라고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프렌들리가 온다 그러니까 틸트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프렌들리는 그 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틸트 팀이 아니라 프렌들리라고 호주에서 타는 친구들끼리 만든 이런 팀이에요. 말 그대로 뭐 파이프 스쿨이랑 또 뭐 있지? 블레이더. 블레이더도 있고 또 뭐 트리플레스도 있고 뭐 등등 이렇게 그냥 같이 타는 친구들이 만든 크루예요. 크루 팀이라고 하죠. 그냥 팀도 아니고 사실 그냥 동네에서 같이 재밌게 타는 친구들이 만든 프렌들리라는 크루가 한국에 온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틸트와 프렌들리가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립 테이프를 만들고 뭐 의류 티셔츠다 액세서리 모자 뭐 이런 거를 만드니까 그 틸트를 생각해서 틸트 팀이 오는 줄 아는데 그런 프로 선수가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호주에서 타는 프렌들리 동네 친구. 네, 동네 친구들을 5명인가 4명이서 한국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이더 사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줬는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한 봄부터 계속 놀러 온다고 이렇게 스케줄을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뚝섬에서 그냥 간단히 한국에서 타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지금 현재 프렌들리 친구들이 어제 토요일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주 정도 한국에 머물면서 뭐 클립도 찍고 요즘에 한류가 좀 대세니까 K문화도 좀 이제 맛 좀 보고 어제 오자마자 그냥 숙소 안 가고 어디 호프집을 갔던데 아무튼 재밌게 그렇게 놀다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10월 1일 날 뚝섬에서 그 친구들이 정한 장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말 프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프렌들리 야프라던 그 인스타 계정 보면 거기에 타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렇게 보시고 만나고 싶다 그러면 뚝섬으로 가시면 됩니다. 산이 갈 거야? 저는... 너무 바쁠 것 같은데. 아 되면 가죠. 왜? 왜 안 돼? 아 저 안 되는 게 아니라 가겠습니다. 이게 살짝 밥 한 끼 먹자 약속 그런 느낌이라서. 아 좀 그렇다. 틸트였으면 갔는데. 아닙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틸트였으면 무조건 갔지. 저는 에덴이나 뭐 이런 애들 왔으면 무조건 갔지. 요즘에 틸트는 나중에 올 것 같아. 원래 올해 오려고 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뭐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틸트 프렌들리가 아니라 그냥 프렌들리예요. 프렌들리. 그러니까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은 뚝섬에서 봐요. 안녕. 니네 갈 거야? 갈 걸요. 진짜? 네. 걔네 틸트 아니야.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야 누가 틸트라고 막 소문 냈던데? 누가요? 1인 거 아니에요?